자, 지금 물을 주려고 양수 펌프를 가동하려고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. 자, 한번 켜볼게요. 자, 양수 펌프 개시. 이게 뭐 인터넷하고 이런 데 많이 좀 보이는 제품이에요, 요게. 네. 자, 원리는 뭐 간단해요. 물이 있는 곳에다가 저 뭐야 출수구를, 아, 배출구를 빨아들인 부분을 집어넣고, 네,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네. 자, 이렇게 그냥 물조리로 제가 좀 아까 이렇게 줬는데, 물조리로 주게 될 때하고, 양수펌프하고 할 때하고는 완전히 노동력의 그 힘의 차이가 달라요. 이렇게 하면 너무 편안합니다. 네. 모든 게 수월하죠. 기계로 하니까. 네. 지금 이렇게 좀 더운 날씨에 더 죽긴 좀 그렇긴 한데. 근데 뭐, 시간이 있을 때 주는 거죠, 뭐. 누가 보면은 더 죽겠는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물을 주나 할 수도 있는데. 저에겐 때란 없습니다. 적당한 때가 따로 없고, 이렇게 제가 주기가 편할 때가 제일 적당한 때인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, 지금 애호박 지금 모종인데 많이 컸어요. 뿌리도 내려가지고 지금, 예, 네, 물을 줘야 될 것 같아서, 네. 자, 요거는 상추 모종, 적상추. 요 꽃상추. 네, 그래서 열매가 달렸죠? 자, 이렇게. 아, 너무 편하네요. 양수펌프로 주면. 충전식이라서 충전만 잘 해가지고 또 쓰면 계속 쓸 수가 있고, 이렇게. 네, 꾸치뽕 나무인데 아주 많이 컸습니다. 자, 상추밭에. 물을 좀 흠뻑 주고, 요즘에 조금 또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가물은 것 같아요. 네. 자, 여름에 따먹었던 상추는 이미 끝났는데, 아직 뽑지는 않고 있습니다. 뭐, 뽑는 것도 뭐 그냥 급할 건 없으니까. 네. 자. 위에